뭐가 있나요? 아. 또 다른 소식은 요즘 독특한 복귀 소식이에요. 네. 네. 정형돈 씨가 100억 규모의 웹 영화의 시나리오 작가로 데뷔를 어머. 합니다. 어머. 네. 특이하다. 근데 우선 반갑네요. 정형돈 씨 다시 소식 들을 수 있어서. 네, 건강상의 이유로 2015년 11월 이후에 이제 방송 프로그램들 다 하차하고 건강 지키면서 휴식기를 좀 보냈었는데, 네. 사실 그 사이에도 굉장히 꾸준하게 시나리오 작업을 진행을 했었대요. 원래 글을 쓰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, 이 정형돈 씨가 시나리오 작가 데뷔를 치르는 영화는 코믹 판타지 장르의 한중합작 웹 영화고요. 그 네. 배우 신현준 씨가 대표로 있는 HJ 필름과 중국의 뉴파워 필름이 같이 만드는 그런 영화예요. 그 전체 24부작 정도의 규모로 만들어진다고 하고요. 지금 시나리오 작업 중이라고 하고요. 감독과 배우가 확정되면 내년 초 정도에 촬영이 들어간다고 하네요. 아직 뭐 어떠한 소재, 주제 이런 건 밝혀진 건 없고요. 네, 그냥 아직은 정말 초고 단계인 것 같기는 한데, 뭐이 작품에 대한 시나리오 작업과 함께 또 정형돈 씨가 그 프로그램으로 다시 복귀해서 팬들을 만나고 있잖아요. 네. 굉장히 저는 이런 새로운 도전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. 아, 정말 전 깜짝 놀랐었거든요. 항상 밝은 모습만 그렇죠. 봤었는데, 그게 또 얼마나 고통인지 아니까, 공황장애라는 게. 네. 아, 정말 건강하게 즐겁게 일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네.